떨어졌나? 안 되는데. 합격만 시켜주시면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하겠습니다. 여보세요?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심층 면접도 잘해보자. 아마 설현아, 넌 할 수 있어. 아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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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자. 어, 이거 재밌다. 근데 아자가 무슨 뜻이지? 아, 저기 아자가 무슨 뜻입니까? 네? 아니, 그 아자가 무슨 뜻이냐고요. 아자 아자 아자. 지우하잖아, 뭐. 파이팅 같은? 잠시만요! 고맙습니다. 유라, 네가 왜 또 여기 있어? 너 뭐야? 나 이 회사 입사 지원했어. 서류 통과하고 1차 면접 합격해서 2차 면접 보러 왔어. 미쳤구나 너. 유라, 나랑 같은 회사를 다니겠다고? 엘리베이터, 복도 지나가다 수도 없이 마주칠 텐데. 집에선 너네 엄마, 회사에선 너랑 부딪히라고? 나 취업 준비하느라고 오랜 시간 노력했어. 화장품 회사, 아니 특히 여기 제이 내 꿈이야. 하긴 최종 합격한 것도 아닌데 이러는 거 우습다. 붙구나 얘기하자. 해봐. 최선을 다해서. 네 스펙에 우리 회사 같은 대기업이 가당키나 한진 모르겠지만. 너 얼굴 꼬리 그게 뭐니? 넘어져 굴렀니? 립스틱으로 파운데이션으로 열심히 가리긴 했는데 입술 끝은 터지고 멍은 시퍼렇게 올라오고. 화장품 회사 면접 보러 온 사람 몰골이 말이 아니구나. 터진 입술, 멍자국이 아니더라도 화장한 센스가 제로야. 내가 장담할게. 설련아, 넌 불합격이야.